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어떤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해지네요. 그냥 책을 좋아했어요.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작가가 생겼고, 그 사람 닮고 싶잖아요. 어떤 작가를 좋아하셨어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요.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준것 같아요. 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그 사람처럼 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뭐 바로 작가나 화가가 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준비를 했고요. 졸업한 다음에 결국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무슨 과목 가르쳤나요? 그때 영어 강사였어요. 그럼 영어도 잘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어 학원 이제 강사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글을 바로 쓰시게 된 건가요? 이제는 전적으로 글만 쓰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겠다 싶을 때 학원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원고 작업 계속 매달렸어요. 물론 학원 다닐 때도 계속 원고 작업을 했고요. 풀무야학이라는 곳에 가서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또 은사가 있으시네요. 그냥 좋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풀무야학이라는 곳은 제 삶의 진정성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